일단 오늘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부와 2부로 나눠지고요. 1부는 최상위 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무슨 대학? 근데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3 학부모님은 지금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위로 중3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중2 밑으로 아마 학부모님들일 겁니다. 그럼 아시면 이제 얘네들은 좀 많이 변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그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지만이 우리 고등학교 가서 자, 슬기롭게 또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는 전략을 또짤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1부는 자, 최상위 대학교 우리 합격 전략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2부는요. 그 최상위 대학교를 합격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간단하게 오늘은 두 개를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최상위 대학교 합격을 위한 전략입니다. 자, 최상위 대학교를, 자, 오늘은 이제 범주를 제가 범위를 좀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대학은 요 범위예요. 그러니까 딱 기억하고요. 자, 일단 의치한 약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제가 지금 아까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에휴, 우리 아이가 무슨 의치한 약수. 아닙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의치한 약수와 스카이 아시죠? 서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몇개 학교를 제가 더 집어넣었어요. 우리 카이스트 이런 학교 들어보셨죠?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포색. 이런 학교들.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라고 하거든요. 그 학교에다가 요즘 굉장히 핫한 학과가 하나 있죠? 첨단 반도체 관련 학과.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그런 학과들 계속 증설해서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계약한 거예요. 4년 동안 장학금 주고요. 얘네들 무조건 거기에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입니다. 그런 학과까지 포함한 게 저는 최상위 대학교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최상위 대학교는 그 범위입니다. 그 범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합격 전략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요거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25년도 고1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교육과정이 새롭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자, 이제, 근데, 현재 2025년 고1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뀐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과목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 교과의 평가가 바뀌어요. 더 나아가서는 수능이 바뀝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의 수능이 지금 수능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밑으로. 그러면, 내 자녀는 초인데? 그러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아까 제가 지금 교육과정은 2015라고 했죠? 그리고 바뀌는 교육과정은 2020이죠? 텀이 몇 년? 한 7년 정도 되네요. 그럼 한, 뭐, 밑으로 7년까지는 거의 교육과정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우리 뭐 대통령이 바뀌어서 확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중2부터 중1, 지금 여기 초6, 뭐 초5 정도까지는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5년도 고1이 지금 현재 몇 학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중2네요. 현재 중2. 자, 중2 아이들이 고1이 될때 교육과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 언제 바뀌는지 이제 알았으니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그럼 이 바뀌는 교육과정의 핵심이 뭐지? 자, 세 가지입니다. 자, 그것도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바뀌는 교육과정은 요딱세 가지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고교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다른 말로 성취평가제, 그 다음에 2028 대입 개편,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육 과정이 바뀌면 수능도 바뀐다, 대입 전형도 바뀐다.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제대로 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라는 건 제목으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으로. 학점을 취득해야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학점을 취득해야지 졸업한다? 대학교. 대학교처럼 아이들이 자,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학점을 취득해서 자, 우리 뭐 A뿔, B뿔, C뿔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그동안은 단위제, 우리 학점제가 아니라 단위제라는 걸 우리 시행을 했대요. 그럼 그동안은 어땠냐면은 그냥 가만히 멍청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되면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는 이제 그 과목을 자, 써 있죠?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된다.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졸업을 못 하면 고등학교는 골칫거리예요. 졸업은 시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절학기. 말이 안 되는 그죠? 고등학생인데 계절학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과목을 이수 못 하고 뭐 2등급 막 이런 게 뭐 우리 자 뭐 이런 게 나와 버리면 이제 방학 동안에 너 보충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별도 시험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시 우리 학원에 제시 있죠? 그런 식으로. 자, 이거 뭐 구체적인 것들은 뭐 나중에 이제 뭐 요거만 가지고도 뭐 제가 2시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포커스가 아니니까. 자, 이제 고교 학점제 다시 한번 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생이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진하게 칠해 놨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해야 되네요. 아이들이 과목을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언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고1 때부터. 자, 그럼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진로와 적성이 중학교 3년 동안에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혹시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는 문과인가, 우리 아이는 이과인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학교 3년 동안 해야 되는 건 우리 아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약간 벗어나는 얘기지만 진로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요? 우리가 뭐 아버지 다니는 직장을 갈 수도 없고요, 그죠? 어머니 다니는 직장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체험할 수도 없고 저기 뭐 잠실에 뭐 키 뭐 그런 거 있다고 그죠? 그건 초등학생들이 가는 건데 그죠? 중학생들 뭐 갈 수도 없잖아요. 자, 간단한 건 독서밖에 없어요. 관련된 독서. 독서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일단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어떻든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이렇게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전략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좀 학교 생활 계획을 잘 가꾼 다음에 좋은 대학교, 최상위 대학교를 좀 가기 위해서는 자, 고교 학점제를 잘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아이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 있는 학교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은 자, 2023년도 현재 지금 고교 학점제 일부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학교 그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세 개 학교 명칭은 제가 공개할 수 없으니 예측은 아마 될 겁니다. 자, 일단 수학교과 우리 2023년이니까 현재네요. 현재 자, 우리 공통 과목 말고요. 공통 과목은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그거 뺀 진로 과목, 진로와 관련된 과목 수학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앞에 덕된 거는요 일반고고요. 수학이 진로와 연관된 거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제가 학교 알림이 다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보땡고, 여기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사고가 있죠. 자, 보땡고는요, 이렇게 맞네요. 자, 왜 땡부고, 이제 줄임말이죠. 뭐, 어딘지 알 겁니다. 용인, 한국, 외국어, 뭐 어쩌고, 그죠? 자, 그 학교는 우리나라 1등 고등학교입니다. 요 학교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죠? 뭐 제가 지금 수학만 보여줬는데, 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영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자, 과학 볼까요? 뭐 제가 다 안 보여줘도 되겠죠, 그죠? 과학, 일단 일반고, 자사고, 똑같네? 아닙니다. 제가 밑으로 넣을 수 없어서 옆으로 넣었어요, 옆으로. 자, 또 하나 볼까요? 사회. 사회는 일반고 없어요.
뭐가 없다? 과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공통 과목은 있습니다. 뭐 사회탐구, 경제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진로 관련된 과목. 그러니 우리 아이가 이제 고교 학점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 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어. 이 덕댕고를 갔을 때 경제 쪽 관련된 진로 과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그러면 학교에서는 방치하진 않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듣게 한대요. 말도 안 되죠. 학교인데. 아니면은요. 주변의 학교랑 연계를 한대요. 주변의 학교랑. 그럼 애들이 수업 듣다가 자, 이 교시야. 자, 나는 이제 경제 들으러 가야 돼. 경제 뭐 국제 경제 들으러 가야 돼. 그러면은 덕댕고에서 막 달려가야 돼. 어디로? 꽃댕고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 뭐 대학교도 캠퍼스 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있었죠. 그죠? 그런 이제 아주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고교 학점제는요. 어머님들 지금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렸어요. 어떤 학교가 유리한가요?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합니다. 고교 학점제. 이거는 뭐 뉴스든 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뉴스나 이런 데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고요. 이제 과목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절대 평가입니다.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모르진 않겠지만, 자, 이제 중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요거는 넣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별첨 했습니다. 혹시나 사진 찍으셔도 돼요. 이거는 뭐 중요한 자료가 아니니까. 뭐 공개돼도 되는 자료니까. 자, 일단 절대 평가는 크게 9등급제랑 5등급제로 나눠집니다. 9등급제는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점수 90점 이상 1등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5등급제는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위에는 주로 어디서 지금 쓰고 있냐. 지금도 절대평가 쓰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서? 수능 영어에서. 수능 영어는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이죠?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중등 내신은요, 자, 우리 2학년들 요번에 중간고사 첫 시험 봤죠?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 보내요. 지금, 자, 뭐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전과목 지금 A 나오려고. 또는 전과목 만점 나오려고 지금 애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90점 이상이면 A. 절대평가는요, 기준이 딱 있죠? 점수 기준입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가 100명인데, 지금 현재 1학년 100명인데, 100명 다 90점 넘었어. 그러면 다 A등급 또는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대평가는요, 9등급제죠? 외워야죠? 4%. 자, 여기까지 외우십시오. 여기까지 외우십시오.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우리 외웁시다. 왜?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대학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일반고 기준 서울 상위권 1등급. 자, 2등급 인서울, 3등급 인경기도, 4등급 지방 국공립대학, 요즘 이제 지방 거점대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역이 붙은 대학, 충남대, 충북대, 뭐 우리 광주 뭐 이런 데 있죠, 그죠? 그런 대학교들. 자, 나머지 지방사립대, 전문대. 어디 기준? 일반고 기준. 자,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제가 설명했대 설명하는데 여긴 특별하니까 특목고 자사고 기준은 오, 한참 내려오네요. 한 3, 4등급 정도면 서울 상위권. 그 밑으로 한 6등급 정도, 자, 7등급 그 사이에 끼면은 인서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제가 지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일단 머릿속에 다시 한번 딱 이제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은 내신 절대평가가, 자, 우리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중학교 땐 당연한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는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고교 학점제랑 내신 절대평가는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이제 어떤 학년이 내신 절대평가가 되는지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게 저는 막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설명회 하기 전에 제발 발표되라. 근데 발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게 운이 좋은 놈이라가지고 설명회 하기 전날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저께 막 기사를 검색했는데 안 되고 오늘 아침에 막 안 되고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육부가 아직 힘든가 봐요. 6월 말이나 7월 초. 원래 6월 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그때 모시면 혹시 오실까요?
네, 그건 제가 온라인으로 하든지 일단 잘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자, 내신 절대 평가. 자, 지금 딱 결정은, 원래는 이렇게 나왔어요. 고1은 상대 평가. 근데 고2, 3은 절대 평가. 근데 중간에, 자,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네요. 자, 지금 교육부 장관 이조 교육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고교 학점제랑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건 내신 절대 평가야. 아이들의 과목 선택의 자유권을 줘야지. 자, 그거를 지원을 많이 하는 쪽 아이들 쪽으로 내가 진로와 적성이 아닌데 그쪽을 선택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학년을 내신 절대 평가해야 돼라고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정사실이지만 이게 고1부터 될 건지 아니면 고2, 3부터 될 건지 그것만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어떻든 내신 절대 평가가 됐을 때 또 우리 합격 전략을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런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학교 보고 저 학교 보고 막,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공을 했어요. 가공을 해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에 세 개는요, 특목 자사예요. 밑에 세 개는, 밑에 두 개는 이 주변의 일반고고요. 제가 뭘 나타내냐? A등급. A등급 아까 기억나시죠? 90점 이상. 물론 이제 학교마다 약간 점수는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든 상위권 아이들, 그 등급. 보면은, 아, 얘네는 90점 이상이 비율이 92.5%. 대부분 다 공부를 너무 잘해. 100명이면 92.5명이 우리 1등, A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 노란색이 대체로 많죠? 밑에 하얀색은 적죠. 이것만 딱 봐서도 절대평가가 되더라도 어느 학교가 유리하다?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 자, 벌써 고교학점제도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고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내신 절대평가는 반드시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네요. 자, 이제 두 가지가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2018 대입 개편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숫자들 되게 거슬리지 않나요? 아까 제가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올해는 2023인데 이미 그러면 적용이 돼야 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도에 적용된대. 자, 그럼 그 앞에 있는 숫자는 뭘 뜻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때 발표한 해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좀 의미가 있죠. 2028 대입 개편은 자, 어떤 수능이냐면은, 자, 이제 그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요번 고3은 2023년도 고3이죠? 얘네들 수능 명칭이 혹시 뭘까요? 2023 수능일까요? 2024 수능일까요? 그쵸, 24죠. 그러면 2028 대입 개편이라는 건, 2028 수능이라는 건, 2027년 고3이 되는 애들이 보는 수능이겠네요? 딴딴딴 따져보니까, 아까 2025년도 고1이 되는 중2 애들이 보는 수능. 그죠? 걔 2025년도 고1, 2026년도 고2, 2027년도 고3이 되니 2028 수능.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과정이 바뀌면 이렇게 수능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지금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안. 단조로워서 좋겠죠? 복잡하지 않고 서류상. 두 번째는요, 수시와 정시 딱 이원화시키는 거. 세 번째는요, 제일 좋아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그냥 유지하되 조금 개선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자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현재 우리 대입은 어떻나. 현재 대입이 어떤지 정도는 보고 넘어가야겠죠. 현재는 조금 복잡하죠. 제가 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여기 몇 개 더 뭐 실기 전형도 있고 있는데.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집어넣었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그리고 제가 왼쪽은 일반고, 나머지 세 개는 특목고, 자사고. 이제 무슨 얘기 할 건지는 되게 이제 뻔할 거예요. 그죠? 어떻든, 현 대입 전형, 누가 더 유리하다?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긴 해요. 특목고, 자사고. 뭐, 요 자료만 봐도, 제가 이제 별첨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책자에 없는 자료인데, 요 자료만 봐도, 자, 우리 고교 유형별로
수능은 어떤 학교가 많이 보내는지 빨간색 그걸 보여줬더니 어떤 학교가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가 거의 대부분이죠. 일반고는 뭐 숫자도 적고 빨간색이 있긴 하지만 뭐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가 뭐냐? 내신. 내신으로만 가는 거. 그런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걸 제가 두개 넣어놨구나. 네. 아, 내가 그거를 안 넣어놨네요. 아, 여기 있네요. 네. 학생부 교과, 우리 이제 최상위 대학교, 제가 얘기하는 최상위 대학교의 비율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현재 약20% 정도 뽑고요. 자, 나머지 요세 개로, 자, 우리 거의 80% 정도를 뽑는다. 근데 이세 개는 누가 더 유리하다?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 현재 수능입니다. 현재 수능에서, 현재 대입에서는 그래요. 그럼 이제, 변화되는 대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변화되는 대입은 이렇습니다. 수시 정시 통합안은요, 자, 학생부, 수능,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면접까지 다 통합해서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건데, 그 전제는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그럼 당연히, 자, 누가 더 훨씬 유리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특목고 자사고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시와 정시로 나누는데 깔끔하게 학생부와 수능만 딱 집어넣겠대요. 근데 학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한 학생부래요. 그럼 더 누가 더 유리하냐? 특목고, 자사고. 자, 현재 체제가 유지된대요. 거기서 약간 개선된대요. 그럼 당연히 아까 현 체제는, 현 대입은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8이 변화되는 대입 전형도 어떻든 특목고 자사고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쪽의 학교는 아마 생각지도 않았던 부모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설명회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봐서는 일단 특목고 자사고 유리하다. 자, 결론. 2022 개정교육과정.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개정교육과정은 특목고 자사고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그래왔듯이. 자, 그거를 일단은 자,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량을 딱 볼게요. 보겠습니다. 아, 네. 1부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잽싸게. 아우, 네. 감사합니다. 3분 오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잽싸게 일단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는 브런치 도시락 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잠깐 브런치 도시락 나눠주는 동안에 또 담소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설명 한번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든 특목고 자사고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된다. 그죠? 특목고 자사고를 진학해야 된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를 진학하기 위한 이제 전략. 이제 2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숫자 놀이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요 이제 주마다 이렇게 하나 이제 보내주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어머니. 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만들고 제작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직접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자료고 다른 학원들 되게 그걸 샘내요. 되게 샘내요. 그러니까는 보고 거기 있는 자료들 제가 조금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특목고 자사고 전체 자 우리 선발되는 인원을 한번 넣어봤어요. 인원을 넣어봤더니 약 2만 1000명 정도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율을 따져봤어요. 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약 43만 명이더라고요. 43만 분의 우리 2만 1000 곱하기 100을 했더니 약 전국적으로 보면 4.7%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를 간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를 가려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4.7%, 4%에서 5% 안에 들어야 된다. 라는 게 일단 통계상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의치한 제가 이제 최상위 대학교들, 아까 얘기했던 그 최상위 대학교들 있죠? 그 인원들을 한번 싹다 합쳐봤어요. 입학정원을 한번 싹다 합쳐봤더니 공교롭게 2만 명. 기억나시죠? 아까 특목고 자사고 2만 1000명.
우연의 일치로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싹 계산했더니 2만 명. 그럼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숫자만 딱 봤을 때, 영과고, 영과고라는 거 이제 말 많이 쓰는데, 영재학교 과학고 뜻하는 겁니다. 특목 자사고 2만 1000명과 우리 의치한 약수 포함한 최상위 대학교가 약 2만 명. 거의 일치네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영과고 특목 자사 합격하면 최상위 대학교 가는구나.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상 보면. 자, 그리고 나서 궁금하죠.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갔는지. 요것도 제가 우리 자료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 정도 아이들이 갑니다. 우리 이제 중2 부모님들은 계산해 보세요. 국영수 사과 요번에 시험 봤잖아요. 그죠? 평균이 몇 점 나오는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1층에 보면은 모니터 이만한 거 있거든요, 저희. 또 자랑 한번 해볼게요. 모니터 이만한 거 있는데 지금 오늘 뭘 게시했냐면요. 우리 중앙 중등부가 성과 낸 거 게시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원중 같은 경우는 전교 1, 2, 3등이 저희 학원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제가 아이들한테 세뇌시키고 있는 게 너 평균이 몇 점이야가 아니에요. 너 몇 개 틀렸어? 너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막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어떤 애는 저한테 막 짜증내요. 하나 틀렸는데 못했다고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장님은. 인간도 아니라고 막. 자, 요즘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마인드를 좀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평균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과목에서 몇 개 틀렸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 나 6월 모평 봤는데 하나 틀렸어. 아씨, 짜증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진짜 곧 올 겁니다. 네. 자, 어떻든 평균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능성 있죠?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엊그저께 이제 기사가 하나 딱 떴더라고요. 안타깝게 경기도 기사는 안 떠서 서울 기사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 한 학년 인원이 약 7만 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 서울 지역에서 특목고 자사고 합격한 인원이 무려 7,895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일단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약 11% 정도가 나와요. 아까 제가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4.7% 그죠? 근데 서울은 11%, 두 배가 높네요. 확실히 서울에 밀집되어 있긴 해요, 아이들이. 그죠? 자, 이렇게 지금 11%가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전사고, 자, 이제 이런 명칭들도 우리 최상위 학부모님이니까 아셔야겠죠? 줄임말입니다. 요즘 줄임말 유행이잖아요? 전국형 자사고 줄여서 전사고, 또 전자고라고 하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전사고, 광사고는 광역형 자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서울 지역이 많으니까 서울형 자사고라고도 하고요. 자, 대표적인 학교는 저 건너편에 있는 보인고, 그죠? 그런 학교들이 광사고, 뭐 아니면 중동고, 뭐 배제고,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국제고, 요 경쟁률이 1.82:1, 1.21:1, 1.13:1.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아요. 그죠? 자, 요거를 평균을 내봤더니 1.4:1. 1.4:1. 아까 서울 지역이 7,895명이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역으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했을까? 지원을 했을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만 천 명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만 천 명이 지원했는데 7,895명이 합격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원했다가 떨어진 아이들의 수가 3,158명. 골치 아프시죠? 밥 먹는 거 중단하셨어요. 지금 숫자 나오니까. 네. 자, 3,158명. 얘들이 뭐 한 거다? 지원했다가, 준비했다가 떨어진 아이들. 자, 떨어진 아이들을 또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자, 이제 우리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가 약 320개. 그걸 나눠 봤어요. 그럼 학교당 몇 명 가는가? 계산해 봤더니 약 10명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했다가 불합격돼서 떨어진 아이들이 일반고 학교당 10명씩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10명씩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전체 한 학년 평균 인원이 서울이 230명이거든요. 그거 비율을 계산했더니 공교롭게 걔들이 4%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서울 지역만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 11% 가죠, 서울 지역. 떨어진 애들 4%입니다. 15% 아이들이 어떤 지금 중학교 때 공부를 했냐면은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1%는 뭐 운이 좋든 아니면 실력이 있어서 합격된 거예요.
나머지 4%는 운이 나쁘든 실력이 나빠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걔들이 어디로 간다? 일반고 가죠? 일반고에서 당연히 탑을 찍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무슨 특 먹고 자사고예요. 특 먹고 자사고 말고 일반고 가서 대충 내신해가지고 뭐 연세대 고려대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숫자상 얘기했잖아요. 이 4% 애들이 떨어지는데 걔들이 다 지금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자료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요 말이 그 말이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떨어진 4% 애들이 특목고 자사고 합격한 학생들만큼 오늘 이제 수학학원에서 온 거니까 수학 진도가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딱 보여드리면 2022년도입니다. 뭐 올해 자료는 아니지만 작년 자료지만 자, 일반고 스카이 합격하는 비율 2%. 4% 중에 연세대, 서울대 연세대 고대는 무려 절반밖에 또 못 간대요. 그리고 자사고, 어우, 엄청나죠. 17.3. 외고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고, 엄청나죠.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아,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초를 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현실이니까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계속 맛있게 드십시오. 네, 계속 드셔야 됩니다. 우리 힘내서 또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자, 일반고 스카이 합격자 2%는 대부분, 자, 특목고 자사고 지원했다가 떨어진 4% 안에 있는 아이들일 것이고, 걔들은 자, 특목고 자사고 진학한 학생들만큼, 자, 수학이니까 수학 진도, 뭐 영어 진도도 왜, 저 어느 정도 끝내고 가지 않았을까. 자, 진도만이 아닙니다. 완전 학습하고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완전 학습. 진도 끝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그거 꼭 명심하고요. 자,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보세요. 초중 최상위권 약 2,000명 대상으로 저희가 하진 않았고요. 제가 종로학원 설문조사를 조금 발췌해온 거예요. 자, 종로학원의 설문조사니까 이제 공신력이 있죠. 자, 일단 이제 남학생, 여학생 비율 이렇고요. 대부분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과를 선호하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죠. 자, 이과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의사 되고 싶은 거. 의치한 약수. 그죠? 그리고 뭐 그게 안 되더라도 뭐 서울대 좋은 뭐 공과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첨단 반도체 공학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과 선호 또 그게 이제 또 하나는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 통계 자료가 있고요. 얘들한테 이제 그걸 질문했대요. 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뭐야? 요 색깔이죠?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일 것 같죠?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상위권 아이들의 생각들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 자, 그다음에 이제 물어봤던 게 요거예요. 현재 초륙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너는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일단 중1이긴 하지만 중2선 막 나가고 있네요. 현재 초륙이. 그다음 뭐 아마 저희 초등학생들도 요 정도 지금 저희 학원 애들도 요 정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중1 대상 조사를 해 봤더니 중2부터 중3, 고1까지. 현재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중3 대상입니다. 아, 중2 대상. 아, 맞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중2 대상. 중2 대상으로 중3, 고1, 고2 수원까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 자료가 아마 나갔을 거고요. 제가 이제 별첨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네 졸업할 때 목표하는 진도가 어디야? 중학생 대상으로 네가 졸업할 때 목표하는 진도가 어디야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현재 중3은 의미가 없고요. 자, 초륙 졸업 시 수학 목표 진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없어요. 책자에는 없어요. 별첨한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원하냐?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 수학 당연히 끝내고 심한 경우에는 고2 수학까지 끝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떤 애들, 아니, 말로는 끝낼 수 있죠, 그죠? 자, 어떤 애들, 최상위권 아이들. 자, 그 다음, 중3 졸업할 때, 우리 중학생들 대상으로 좀 조사한 겁니다. 중3 졸업할 때, 어디까지 끝내고 싶어? 어디까지 끝내는 게 목표야? 어마하죠. 이 아이들이 2,000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당연히, 뭐, 그 중에, 저도 학부모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있죠.
저희 아이도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저희 아이도 반영된 건데요. 어떻든 원하는 목표들이 그 정도 있고 저도 저희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2,000명은 아마 특목고 자사고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그 안에서 떨어진 아이들도 있겠죠. 그 일반고 4%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게 참 그렇죠. 그죠? 그냥 현행 열심히 해서 그죠? 참 잘하면 좋은데 이게 놈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죠? 말로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최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이상. 뭐 당연히 이제 뭐 미적분도 뭐 들어가든지 무적분도 나중에는 또 원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완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일단 자 마음속에 탁 두고 이제 자 요거를 들었으면 합니다.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오시면서 혹시 아버님들이 자세히 안 보시더라고요. 저희 진짜로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2층을 그냥 쓱 오셔서 뭐 예전하고 똑같네요.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속상하게. 너무 마음의 상처. 그죠? 자 나가시면서 좀 이게 겉으로라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라고 보시면서 자 나가자마자 왼쪽을 딱 보세요. 그럼 벽에 요게 딱 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은요 저희가 뭘 활용할 거냐면은 영재 클래스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거예요. 영재 클래스를 위한 자 그거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영재는요 태어날 때 영재가 태어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영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강 영재 클래스는요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티칭 가리키는 거죠. 코칭 학습 방향 잡아주고요. 트레이닝 연습시킬 겁니다. 거기에 컨설팅까지. 제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는요 UA 컨설턴트예요. 지금 2년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하고 있고요. UA 자 이렇게 치면은 그 몇 명 한 20명 있는데 그 중에 제 얼굴이 있어요. 이제 뽀샵해서 좀 있습니다.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자 제 얼굴 있고요. 거기서 가끔 이렇게 조금 중요한 아이들을 저한테 의뢰를 좀 하더라고요. 저는 공식적으로 활동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학생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하기 때문에 컨설팅은 무조건 제가 합니다. 자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 진도뿐만 아니라 공부 방법 자 그 다음에 공부 습관 학습 전략을 완성하는 완전학습 시스템 완전학습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반을 저희가 개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7월 10일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죠? 자, 저희가 목표한 일정이 7월 10일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학원의 일정은 살짝 변경될 수는 있죠. 자, 그럼 사전에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이제 이것도 이제 별첨인데 서강 영재 클래스는요. 가능성 있는 학생을 영재로 만드는 시스템인데 자, 그날 배운 수준 높은 티칭을 그날 이해도 향상 개별 첨삭 지도할 거고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트레이닝 지도하고요. 더 나가서는 완전 학습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체킹데이라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풀려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학습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뭐 자주 하면 월 1회 또는 분기 한 번씩 학습, 진학, 컨설팅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해서 자 우리 영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타 학원의 영재 클래스를 살짝 넣어놨어요 밑에. 뭐 누구 어떤 학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강의식 위주더라고요. 거기는 풀로 다 강의고요. 자 그다음에 완성학 완전학습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집에서 어머님들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학원들은 영재를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가능성 있는 영재를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발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타임테이블은요.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도학습, 쉬어야죠, 아이들. 그죠? 아이들 쉬어야겠죠. 아이들이 쉬지 않으면, 자, 수업을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개별 첨삭, 자, 체킹데이까지 이렇게, 자, 시간표는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시간표는, 뭐, 시간이나 이런 거는 약간 변동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 1부 때는 이렇게 수준 높은 티칭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학원의 최고의 강사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저희 학원에 최고의 강사들을 배치해서
자, 최고의 우리 실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학습 습관을 완성할 겁니다. 저희 요 건너편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스터디룸 아주 멋지게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참 멋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나가시면서 한번 떠들이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 지금 그래도 한 두세 명 정도는 공부는 하고는 있어요. 지금 수업 중이라서 다 수업하고는 있지만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쓱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환경을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개별 첨삭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문제도 풀리고 그런 학습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실력 업그레이드 자 완전 학습을 실현을 위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체킹데이 자 일주일 동안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아이들 풀려서 완벽하게 내 걸로 다 이제 심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거기에 이제 학습 입시 컨설팅까지 더해져서 자 완벽한 우리 아이들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영재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성되는 반은요. 1% 하이스트 반, 2% 하이어 반, 자 4% 하이 반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실제로 자 목표는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발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요건 이제 책자에 있어요. 자 일단 시작진도 나와 있지만 선발고사가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모든 아이들이 다 우리 들어오면 되게 좋겠죠. 자 우리 선발고사 시험 봐서 아이들이 시험을 통과하면 저희는 학부모님과 컨택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아마 이 설명회를 듣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선발고사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는 책자에 있으니까 제가 뭐 아주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수업 커리큘럼 보시면은 1% 하이스트 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능을 완성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수능 완성해서 주로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같은 경우를 가겠죠.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배우는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하고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단계별로 어떻든 최소한 아까 수원수투 완성해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완성하는 반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레벨업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학습 관리를 좀 보시면요. 자, 과정별 레벨업 테스트 진행되고요. 자, 통과 시 다음 과정 진행되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그 과정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간 학습 관리 체킹데이 있고요. 월간 개별 학습 보고서가 별도로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지정석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지정석 제공해서 그쪽에서 본인들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제공을 할 거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요,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 딱 만들어주고 공부해봐 그러면 공부해요. 최소한 시험 때라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 수학 올 때는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루를 우리 이제 마인드를 바꿔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데 앉아놓고 너 공부해 그러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근데 보세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들이 오실까봐 제가 두려워요. 주말에 공부하겠다고. 뭐 물론 이제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죠? 네,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자 우리 스터디 카페가 스터디 룸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별 학습 진학 컨설팅 관리를 통해서 진학 관리 또한 철저하게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학 또한 되게 중요하죠, 그죠? 과학 또한 되게 중요하죠. 요건 이제 넣어놓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개강일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과학은 왜냐 아이들이 적응을 한 다음에 과학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적응 정도를 보고요 과학 클래스가 같이 진행이 될 건데 과학은 선택을 좀 할 거예요. 선택으로 모든 아이들이 무조건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일단 왜냐하면 시간대를 보시면은요 시간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대예요 아이들이 그죠? 주로 토요일 날. 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뭐 침대라도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뭐 중등과정 과학 심화가 좀 끝나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중등과정 과학 완성반부터 시작해서 자 물리원, 화학원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학, 지구과학까지 해서 이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아이들의 적응도를 보고 자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자 선발고사 일정이고요. 제가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근데 중2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죠. 우리 아이 7월 6일날 시험 끝나는데? 7월 5일날 끝나는데? 봐야죠.
그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일정을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일단. 자, 개강일은 7월 10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학원의 일정상 개강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시험 범위는 우리 책자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제가 반 지금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의 정신 교육은 또 진행을 할 거고 동기부여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그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선발고사를 좀 보게 할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수준은 파악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통과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모님과 뭐 심층 면접을 좀 해야겠죠. 그죠? 면접을 한다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 수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